잠깐 비치고 말았지만 실수라는 거 쪽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날아가더라니까. 그렇게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면을 이제 이렇게 다듬어 가기도 하고요. 이거 처음부터 너무 쪼매는 거 말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전체적인 큰 분위기라든가 느낌을 찾아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에 이제 신경을 쓰시고 어느 정도쯤 되면은 이제 탄탄한 형태력이랄까? 또 인체는 또 형태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 구조를 계속 파악하면서 이제 그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막연한 인물을 그리는 거는 뭐별 상관도 없지만 맞아요. 또 누군가를 또 그려준다든가 뭐 이래버리면 이제 그안 닮거나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어떤 그 단점을 너무 잘 닮아도 안 되더라고. 그쵸, 인물 그려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난 똑같이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 애기 때였지. 그러니까 저안 좋은 쪽, 그좀 걔가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그쪽을 괜히 파갖고 안 좋은 느낌을, 안 좋은 특징을 그렸더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뻥을 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냥 고시식하게 그냥 이렇게 막. 맞아. 아니면 이제 좀 제일 좋은, 또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네. 또 약간 그 어디서 딱 빛을 줬을 때 제일 이쁜 자리가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포토존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지? 어떤 데에는 그런 존을 만들, 제일 이쁠 자리에다가 이제 위치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찍으라고. 그래서 포토존이야, 그게. 그런 거, 같은 거를 이제 좀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찾기는 어려울 자리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런 게 조금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어떤 인물화 같은 걸 한번 좀 그려주려고, 인물 좀 이렇게 달라 그러면, 이상해, 사진들이. 안 이뻐. 가장 이쁠 자리가 있는데, 그런 거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밀도를 좀더 주고 주면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작품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범 개념이니까 뭐 이건 이렇게 자료나 만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체에 대한 그 일단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보여줄 게 이제 또 몇 단계 더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문제 또 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면 네. 조금 수월한 쪽으로 이제 가지 않나 싶은 그런 게 있고요. 머리카락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좀 세필로 아까는 해골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이 됐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빨리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쉬워 갖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표현도 되고 네. 재밌다는 거죠 이게 인체를 어떻게 하면 이제. 나름 즐기면서 그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겁을 먹었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 그러면서 뭐 조금 뭐 이렇게 세게 하고 싶은 자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블랙 같은 걸 좀 조정을 해서 블랙이 들어갈 자리들, 이런 데를 좀. 마련해서 그려놓는 것도 중요한.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나? 네, 한 20분 남았어요. 에이? 아직 그렇게 많이 남았어? 이런. 그럼 얼마 더 오래 돼, 이거?
그러면은 그럼 배경도 해야겠네. 그럼 뭐 목 부분 좀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배경을 해야지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온다 이거지. 이제 어떤 색을 넣던지 좀 이렇게 은은한 걸 넣고 싶던지 회색 같은 걸로 이제 먼저 주변 색깔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갖고 뭐 좀 약간 청기를 좀 넣어본다든가 신색기를 한번 넣어본다든가 이 배경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어느 색을 넣던 자연스러울 수만 믹싱이 잘 되고 그럴 수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희끗희끗한 게 없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이는 거가 이제 기준이 되고요. 이렇게. 그 종이가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 그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물감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물감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좀 많이 넣으면 그 색깔이 이제 잘 믹싱이 되고 또 밑색이랑도 좀 잘 섞이고 그래서 이제 물감만이 이제 이렇게 페인팅 오일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넣어서 일단은 이제 좀 위쪽까지 일단 유화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어떤 마테르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물감으로의 어떤 두께와 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넣어도 되고 좀 이렇게 또 주변 색깔을 살짝살짝 넣어도 되고 근데 해골부터 해골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1시간이 벌써 훌쩍 넘었네요. 그렇긴 하지. 아니 원래 더 넘지. 원래 하나씩 하나씩 그려버리면은 좀 시간이 좀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이쪽이 약간 빛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밑에 목적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러지? 그런가? 뭐야 그럼? 아, 뭐 같아? 약간 추상적이긴 하네요. 어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깨가 너무 처져 어깨를 올리면 다를까? 네. 목이 너무 가늘고 가는 거 같고.
그런데도 좀 살색으로. 일단 이거 좀 다 메꿔줘야 되니까 너무 신색이 없어줘야 되고 그리고 다 해가요? 뭐 그만 하지 뭐 이제 슬슬 이거를 이렇게 엄청 밀도 있게 그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쵸 시범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체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대로 뭐 나온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되고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또 약간 종이래서 좀 덜 묻힌 데들이 좀 있어서 그거 약간 손으로 비벼주면 또 자연스럽게 또 연결도 되는 것도 있고요. 아직 뭐 덜 이게 또 이렇게 말르지는 않았지만. 흡수 이게 이게 약간 와트만질해가 거기 골이 있어서 네. 골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되게 거친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가 이제 좀 그걸 손으로 이렇게 비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나와 갖고 뭐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습으로서는 좀 많이 이제 이것 좀 다양한 색깔도 연습해보고 뭐 살색도 미색깔도 한번 만져보고 자기만의 살색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쓰는 색깔만 쓰게 되거든요. 또 보통은 또 전체적인 컬러에서도 또 자기가 또 어떤 걸 많이 쓰느냐 그것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연출을 한다면 그 나름의 또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덜 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붓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써봤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AMB 727FB 스페셜 이게 네. 나름 이렇게 아크릴 제가 아직은 아크릴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뭐 이렇게 좀 한다든가 이럴 거지만 이건 원래 아크릴과
유아의 어떤 그 이렇게 멀티 붓으로서 그냥 이렇게 아크릴도 빨리 보여주고 싶지만 일단 유아로도 충분히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터프한 거에서부터 아주 섬세한 것까지도 다 두루두루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AMB 727 FB 스페셜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달러론이 요 물감. 요게 이제 나름의 그 발색이라든가 그 표현할 때 어떤 이 섞어지면서 믹싱되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컬러와 컬러끼리 이제 배색이 잘 돼갖고 원하는 어떤 색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하신다면 물론 여기 이제 12색짜리가 있고 뭐 36색짜리가 있고 뭐 아니면 낯색으로 한 40몇 색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색감이라든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체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